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9월 10일 금요일부터 9월 14일 화요일까지 진학 어플라이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교사의 꿈을 향해 노력해온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수시 모집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65.8%에 해당하는 총 391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은 총 5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학생부 종합 우수자,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전형별 세부 지원 자격 및 모집 인원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각 전형 간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을 참고하여 지원 전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1단계에서 서류평가 80점 만점으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제2단계 전형에서는 제1단계 점수 80점과 면접 20점을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영역을 통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교직 적합성 및 잠재력, 교직 인성 등의 4개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은 제2단계 전형일인 12월 4일 토요일에 우리 대학 내 지정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오전반, 오후 1반, 오후 2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지원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학 면접은 교직 적 인성 면접 문항과 학과별 전공 관련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개인별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3인의 평가위원들이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 교직 적성, 교직 인성, 문제 해결 능력 등의 항목들을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에 관한 별도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여 면접 준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청남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신설되어 초등, 국어, 영어, 수학 등 13개 모집 단위에서 14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으로 교사를 희망하는 충청권 지역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남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며 면접 등 별도의 대학별 고사 없이 학생부 교과 성적 90점, 봉사활동 실적 5점, 출결 상황 5점을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세부 반영 방법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남 지역 인재 특별 전형에 지원할 경우 우리 대학 2022학년도 수시 모집의 다른 전형으로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단위별 지원 가능 여부는 수능 반영 영역을 참고하여 해당 영역의 응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학교육과 지원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는 과학탐구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도고교육과, 불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는 탐구 영역에서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이 탐구 1과목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을 응시한 학생만 해당됩니다. 즉, 도고교육과는 독일어 1, 불어교육과는 프랑스어 1, 중국어교육과는 중국어 1 또는 한문 1에 응시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과의 수능 반영 영역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가산점 반영 영역까지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수능 필수 응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형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에서 초등교육과 불어교육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며 그 외에 모든 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1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청남 지역인재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등급 이내이며 국가보훈 대상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20등급 이내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은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우리 대학은 한국사 성적 반영 없이 응시 여부만을 확인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시 모집 단위에 따라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 컴퓨터, 환경, 체육교육과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반영하고 수학,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는 과학탐구 두 과목에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 컴퓨터, 환경교육과 지원자가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와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각각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가산점 반영은 수험생이 해당 과목에 응시할 경우 수능 4개 영역 등급의 합에 대해 1등급씩 상향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에 제시된 모집 단위별 가산점 반영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고 함께 걷는 교육의 중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22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